근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매일 죽는다는 소리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나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사람들은 유정란, 유정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냐 무정란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여기 만나러도 가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 근데 다 웃는데 딱 한 사람만 남들이 웃어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즐겁지도 않고 대화하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웃긴 말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 왜 안 웃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안 웃느냐 하면은 이 사람 머릿속은 이런 생각밖에 없어.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조이팔한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 5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이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월 첫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억을 기증하셨어요. 예, 100억을 기증하셔서 첫 주에 와서 기증하신다고 그러더니 둘째 주에 기증을 그냥 교구청에 와서 주교님한테 하셨어요. 그냥 어떤 할머니는 90살 먹은 할머니 한 분은 5년 전에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한 분은 아직도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있어요. 예, 나중에 한다고. 네, 예. 이 할머니는 첫 주에 기증한다고 그러더니 둘째 기증을 하셨어요.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이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할머니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대.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꽁꽁 묶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 이틀이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죽었다. 근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고장나지 않았느냐면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CD를 딱 틀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딱 들었는데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들이 계속 듣더래요.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웃겨.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이러는데. 그런데 막 언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목이 트렁크에 있는 할머니를 꺼내더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내 강의를 어떤 분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갖고 녹음을 CD를 해갖고 1,000개를 해갖고 1,000개를 돌렸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 CD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만 개를 복사해도 돌려도 돼. 선교용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CD를 듣고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네 명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 할머니가 풀려나서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1년 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와,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에 올해 돌아가셨는데, 올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때문에 살은 거거든. 어느 성당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인사를 어떻게 한 할머니가 있었느냐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날따라 내가 잠비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잠비아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그 많은 재산이 하늘로 다 없어졌을 텐데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저 신부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00억을 할아버지 빌딩 50억, 할머니 빌딩 50억 두 개를 다 해서 정리를 해갖고 교구청에 봉헌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뭐 남들은 뭐 나한테 돈벼락 안 떨어지나 그러면 로또 한번 맞는데 20억이랬는데 나는 다섯 번이나 맞은 사람 로또를. 예. 물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숙제가 생겼잖아요. 숙제가. 아, 나는 느닷없이 그냥 할머니가 와갖고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우러. 난 농업대학 세워볼까? 그랬지 세우려고는 안 그랬거든요. 예, 세우려고는 안 그랬어요. 하고 나중에 거기다 농업대학 세워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귀향 농업대학 세울 거라면 거기 가셔서 어디다가 세울지는 구경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잠비아에 이번 1월 달에 비행기 27시간을 타고 82살 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번에 잠비아에 다녀왔어요. 예. 네, 여러분들 잠비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나라 남한보다 7배 반이 커요. 7배 반이. 그리고 전체가 평지야. 전체가 평지고 전체가 숲이야. 숲.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막 사막, 그 다음에 막 먼지, 거기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숲만 정리해서 씨만 뿌리면 농장이 되는 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옥한지. 누가 비가 안 오신데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간 보름 내내 비가 왔구만. 그러니까 안 가보고는 모르는 거 사람이. 안 가보고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저분이 진짜 맞아? 저분이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시오. 유식한 말로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보시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내가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시장을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무프리라라는 시를 이제 찾아가서 이 할머니가 10밀리언을 기증을 해서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니 땅을 좀 줘라.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전날 시장님 만나러 가기 전날 내가 그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의 수녀님 성당 있는 마당에서 하늘에 대대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천 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네, 3천 헥타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시장이 땅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영어로 얘기해서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눈이 이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이냐면은 900만 평이야. 그러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1배만한 땅이에요.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죠. 3천 헥타르가 그렇게 큰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3천 헥타르 딱 그러길래 내가 부른 거지. 나도 3천 헥타르 그렇게 큰 땅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무풀이나 시 전체가 45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땅이 없다는 거, 줄 땅이. 그리고 시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땅은 30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 헥타르. 하느님은 나한테 900만 평 불렀는데 내가 300만 평만 받으면 이거 하느님 심부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900만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을 만나야지 대통령 사인이 나야지 그 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2일 날, 1월 30일 날 갔다가 다시 7월 달에 잠비아를 또 갔어요. 7월 22일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7월 22일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내 음력 생일. 음력 생일날인데 7월 22일 날 만났는데 10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12시까지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왜냐면 우리 대기시설에서 기다리는데 뭐 유럽에 뭐 프랑스인가 어디 대사가 왔다 가고 그다음 미국의 무슨 에너지 위원장이라고 국회 사람이 들어왔다 가고 계속 엠바서더 대사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땅 얻으러 온 사람들인가 가만히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야. 추장을 처음 본 거. 추장.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두 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딱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홀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왜냐면은요 잠비아의 추장 정도면 어느 정도로 권력이 좋으냐면은 보통 추장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6억 평 정도 돼요. 부산시가 1억 4천만 평이에요. 부산시가.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추장 한 분이.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추장님한테 잘못 보이잖아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내가 로망칼라 했으니까 내 손을 나를 보더니 딱 웃으면서 땡큐. 수녀님들도 다 땡큐 땡큐 하고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추장님 만나고 나오면서 우리 또 나올 때 또 일어나죠. 추장이 만나고 그냥 가더라고. 두 시간 동안 사실은 추장님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사관들 왔다 갔다 하는 건 구경만 한 거야. 12시가 됐을 때 경호실에서 영접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시간을 기다렸어. 한 시간을. 세 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정말로 내 귀에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I owe you an apology 그러더라고요. 사과하겠다는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그 말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진짜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유창한 영어로 Don't worry. I understand. Because you are president of Zambia. 내가 그랬어요. 당신 잠비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잠비아를 사랑한다. 왜 잠비아를 사랑하느냐면은 잠비아는 부족 간의 분쟁이 없어요. 거의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1500만 인구가 1500만인데 서로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만 없을 뿐더러 테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딱 내 나이야 51년 됐어요. 51년 됐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 정권 이양이 계속 민주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 투표로. 참 특별한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이 100억을 기증해서 여기다가 내가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학뿐만 아니라 의대도 세우고 싶다. 의대도 세우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저는 거기다가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참 아름다워. 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별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땅이 좀 필요하다. 땅이 좀 많이 필요하다. 3,000헥타르가 필요하다. 그러더니 대통령께서 들으시더니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잠비아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 자기 알고 있대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에너지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중국 애들이 와갖고 구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잠비아가 구리 매장량이 세계 4위야. 세계 4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뺏어가면서 그 전기를 거기 구리 캘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 쓰는 거. 그런데 문제는 전기값도 안 내는 거 중국 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을 받아서 나는 중국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얘기도 했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는 나라다. 다른 나라 거 뺏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프로펠라, 윈드 프로펠라, 풍력에너지,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 이거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다.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라가 해발 1500m 있어요. 그리고 1500m의 평지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기가 막히게 평화로운 국가의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난 3000헥타르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말은 전부 다 한국말로 하고, 근데 내 옆에 이제 통역 교수를 데려갔죠, 내가. 김기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마침 영국에서 공부를 한 교수님이에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통역을 해주고 이제 대통령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대통령이 한 40분을 얘기를 했어요.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평화방송에서 제 잠비아 활동을 찍으러 갔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대통령 만나는 거 찍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런데 내가 공식적인 외교적인 채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딱 얼굴을 돌려보니까 평화방송이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런지 갑자기 경호실에서 들어가서 찍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통령을 보고 있느냐고 앞을 못 봤거든요. 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못 봤어요. 다 찍었다는 거,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제목이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 잠비아 특집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다 얘기가 끝나고 미안했는지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는데 대통령 난 벌써 일어나는 거 끝났는데 대통령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키가 보니까 2m야. 2m 대통령이 키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진짜 또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톨 내가 그랬어. 투톨.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I need lift. 리프트 올리겠다. My heel, 뒤꿈치를 올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한 우리 간 직원들 이제 우리 수녀님들 다 뭐 열 분하고 사진. 우리 저기 평화방송 스태프들하고도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땅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땅이 크기가 얼마냐. 분당 신도시 두 배만 한 거니까.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요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땅을 드릴 수 있으면 회의로 결정되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을 정말로 많이 웃겼거든요.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끝나고 사실은 대통령 만나고 눕고 이러고 저러는 바람에 새벽에 갔다가 밤 12시 와갖고 생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는 LA, 아프리카에서 LA 성령대 강의가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비행기를 놓쳤어요. 2,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LA에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전 세계 비행기를 뒤져보니까 원래 싱가포르로 해서 LA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걸 놓쳤으니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500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뒤져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한네스버그에서 암스텔담, 유럽 맨 끝에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거기서 또 완전 끝으로 LA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 엄청 비싼 비행기 표가. 그걸 끊어서 하루 종일 걸쳐서 암스텔담에 도착을 했어요. 암스텔담에 도착을 해갖고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님이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인가 했더니 다음날 하루가 지난 거니까 다음날 대통령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했대. 직접 전화해갖고 어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원하는 땅 3천 헥타르 장관이 책임지고 다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성령대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녀님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우리들 지금 국토부 장관 만나러 다시 서울로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서울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거든요.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2년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110살까지 살 거니까 뭐 2년 못 기다려. 난 마음이 느긋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캐나다, 미국, 엘래스카 강의 끝나고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16일 날 나가서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내 책상에 선물이 어떤 선물이 왔느냐면 그 3천 헥타르 측량까지 다 끝나고 지적도가 딱 온 거예요. 지적도가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그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원하는 땅을 다 준 거야. 거기에 유칼립투스 소나무 이렇게 굵은 거 어마어마하게 산림청에서 심어놓은 거 다 준 거 그 땅. 그리고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그 안에. 근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 수량이 완전 건긴데도 요거 지금 한 칸 되는 개울 강이죠. 거기는 강이 한 칸 되는데 2m 정도 되는 물이 철철철철 흐르더라고. 그리고 그 강 끝에 습지가 있는데 그 끝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악어까지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그걸 내가 그거를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잠비아에 지금 농업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원교구 해외 선교 사업으로 이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황 신부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15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40년을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여러분들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뒷방에서 이러고 살면은 그 10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삶은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뒷방에 앉아갖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귀양 살라 그러면은 달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까고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못 까요. 참 그거 구분하기 어렵대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똑같은 달걀인데. 근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매일 죽는다는 소리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나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사람들은 유정란. 유정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냐 무정란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여기 만나러도 가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 근데 다 웃는데 딱 한 사람만 남들이 웃어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 사람 무정란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즐겁지도 않고 대화하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웃긴 말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 왜 안 웃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안 웃느냐 하면은 이 사람 머릿속은 이런 생각밖에 없어.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조이팔한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 5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이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고 사세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차쿠아 룽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박수를 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나 땅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아, 나는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웃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유정란으로 살 수 있어요. 유정란, 무정란 두 번째 구분법은 뭐냐면은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보면 뭐 맛있는 거 아우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신난다 뭐 공연을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다닐만 해요. 예. 저는 이번에 미국 강의 중에 유타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유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막 쫙 빨간 돌산이 막 하늘 높이 서 있고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브라이어스 캐년, 그랜드 캐년, 델리케이트 아치 뭐 이런 캐년랜드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예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나 여행을 인도한 사람이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이 친구인데 4년 전에 내가 미국 강의 갔을 때 요세미티라는 공원을 나를 하루 1박 2일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이번에 강의 온다니까 준비를 한 거야. 나 보여주려고 3,000km가 되는 데를 세 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74살 먹은. 근데 이분은 부자가 아니야.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내 강의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가고 이분은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 정말로 뭐 모아놓은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쓰죽해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쓰다 죽자. 3,000km를 세 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여덟 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네, 감동이. 네.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꼭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란이야, 유정란. 여러분들, 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아유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그 또 아프다고 그러네, 이거 아픈 사람 한 줄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해지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그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아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아유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뭐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란, 무정란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또 유정란, 무정란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은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김재 놓은 거? 콩 간장, 그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이래요. 애리조나 밑 댁이 나오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천평에 집이 4천평.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해제하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해서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30년 동안 밥 얻어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래도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러더, 두 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회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회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회설 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이.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내인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아내가 그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정란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란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란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란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 하자. 며칠 가야 되냐고. 그렇게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막 아프니 막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라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근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주기도 갑자기 50단 하자고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십자가를 하지,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100단씩 한대, 그 의사 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 이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저녁에 말씀 나누기라는데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랬더니 세례도 안 받은 그 호성이라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은. 그래갖고 올해는 의사 선생님들이 8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농장도 20만 평 이제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1,000마리 팔던 거 이제 2,000마리씩 다달이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저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우협회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게 다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소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평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군수님이 그러더라.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 번을 가셨어. 잠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 왜 못 내놓냐 그러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야. 애를. 그래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1,000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3개나 있어. 설계 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화동에 큰 빌딩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네 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주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발 내 집, 내 자식 그런 이기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유정란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셔야 돼. 이제 이 900만 평의 도시 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 저는 이번에 잠비아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들이 돈이 없어서 멈춘 거야.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 사는 맛, 사는 멋, 요즘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이제 촌놈 신부 유럽 여행기, 인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세가 한 2억 정도 있어갖고 그거 다 보내주기로 했어. 그런데도 얼마가 모자라면 3억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산다고 그럴 때 2억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보내줬는지 알아요? 10억을 보내줬어요. 10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내 일이 아니야. 하느님 일이지. 근데 이번에는 간호대학 세우는데 이번엔 3억이 필요해요. 1,000만 원씩 30명만 동참을 해주시면은 거기다가 내가 간호대학을 너무 멋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는 분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간호대학 다 세우면은 정말로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잠비아 한번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무정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정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전과 성공에 관한 격언.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에 넣는 이스트, 소금 그리고 망설임이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둘째,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셋째, 파리는 정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굴복해야 할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친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 더 나쁘다.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의 어머니다. 승자는 문제의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그 변두리만 맴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일곱 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승자는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 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고 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너무 높이 오르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일도 없다. 비관의 길은 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어설픈 프로보다 진취적인 아마추어가 낫다. 무턱대고 멀리 가면 안 된다. 돌아올 길이 멀어진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름은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철회는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라.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인간관계에 대한 격언.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상대를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를 보이지 말라.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말을 부리려면 채집보다 먹이로 다루는 것이 낫다.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를 조심하라.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칠 때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 당신이 남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움을 줄 건지 말 건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싸우지 않는다.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주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당신이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끝까지 싸워서 원한을 풀고 난 뒤라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 준 뒤에 마음은 시원하고 막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 한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말에 관한 격언.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세상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진실도 거짓말처럼 위험하다.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에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못 보고 귀로만 들은 것을 말한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팔굽혀 펴기나 해라.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혀는 마음의 붓이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고 있을 때 비밀은 당신의 포로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말해버린 순간부터 당신은 비밀의 포로가 된다. 주위가 환하게 트인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밤에 이야기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할 때는 주위를 살펴라.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는 것은 쉽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영혼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물고기의 입이 낚시 바늘에 걸리듯 인간 또한 입으로 걸려든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주워 담기 힘들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태도에 관한 격언. 지나친 겸손은 거만함과 다를 바 없다. 올바른 자는 자기 욕망을 조절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을 조종당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자부심은 형제간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또한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실패를 했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만의 문제도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신에 대한 각성이 절실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또 그에게 속았다면 그의 천부적인 사기꾼적 재능만을 욕할 것도 아니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겼다는 이야기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곳보다도 성스럽다. 이미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을 후회하라. 여유가 있을 때 해보겠다고 변명하지 말라. 삼나무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쥐를 원망하기 전에 쥐구멍부터 막아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당나귀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해 안장을 사도록 하라.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에 인정을 받으려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일생을 울며 허송해서도 안 되고 웃고만 보내서도 안 된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의 일도 모르면서 기적이나 이변을 기대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껍질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귀한 존재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물에 침을 뱉은 자는 언젠가 그물을 마시게 된다. 양배추에 사는 벌레는 양배추를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은 개운하지 않다. 그러나 용서해 준 뒤의 마음은 상쾌하고 막다. 사람의 마음을 해하는 자는 사람의 몸을 해하는 자보다 죄가 무겁다. 눈과 귀와 코는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지만 입과 손과 발은 어떻게든 컨트롤 할 수 있다. 보다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배워서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 손가락이 자유로운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십이 들리거든 얼른 귀를 막아라. 한 입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몸을 닦는 것은 비누이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갈대 하나는 부러지기 쉬워도 갈대 100개가 한 묶음을 이룰 땐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돌이 항아리 위로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의 불행이고, 항아리가 돌 위에 떨어져도 그것 역시 항아리의 불행이다. 이유야 어쨌든 항아리의 불행이다. 적당히 어리석은 자가 더 어리석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촛불 한 자루로 여러 자루의 초에 불을 붙인다 해도 첫 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그마는 흙 속에서도 빛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악마가 인간들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돈에 관한 격언.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은 쫓으면 달아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자연히 모인다. 돈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낫다. 그냥 주면 받는 사람이 준 사람보다 밑에 있어야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고 싶어 하지만 죽을 때는 빈손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부자들이 즐기는 쾌락은 가난한 자의 눈물로 얻어지는 법이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의학은 가난의 고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돈을 벌 수 있을까? 있다. 쓰지 않는 것이다. 겨울에 땔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시래기국을 먹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낫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사계절밖에 고생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남의 돈을 빌릴 때 웃지 마라. 갚을 때 울게 된다. 인간에 관한 격언. 인간은 강철보다 강하고 파리보다 약한 존재다. 이미 행해진 행동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단 2분 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벗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로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 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야 한다. 태어난 아이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 관한 격언.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인생이란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선보다는 악이 빨리 번진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정에 관한 격언. 친구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대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낯선 사람의 백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항상 옆에 두는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이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친구의 결점부터 찾으려 드는 사람은 친구 복이 없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은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채 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눈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월 첫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억을 기증하셨어요. 네, 100억을 기증하셔서 첫 주에 와서 기증하신다고 그러더니 둘째 주에 기증을 그냥 교구청에 와서 주교님한테 하셨어요. 그냥 어떤 할머니는 90살 먹은 할머니 한 분은 5년 전에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한 분은 아직도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있어요. 네, 나중에 한다고. 네. 이 할머니는 첫 주에 기증한다고 그러더니 둘째 기증을 하셨어요.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이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할머니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대.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꽁꽁 묶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 이틀이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 나는 죽었다. 근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고장나지 않았느냐면은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CD를 딱 틀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딱 들었는데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들이 계속 듣더래요.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웃겨.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이러는데. 그런데 막 언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목이 트렁크에 있는 할머니를 꺼내더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내 강의를 어떤 분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하고 녹음을 CD를 해갖고 천 개를 돌렸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 CD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10,000개를 복사해도 돌려도 돼. 선교용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CD를 듣고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4명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 할머니가 풀려나서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1년 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와,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에 올해 돌아가셨는데, 올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때문에 사는 거거든. 어느 성당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인사를 어떻게 한 할머니가 있었느냐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날따라 내가 잠비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잠비아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그 많은 재산이 하늘로 다 없어졌을 텐데,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저 신부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00억을 할아버지 빌딩 50억, 할머니 빌딩 50억 두 개를 다 해서 정리를 해갖고 교구청에 봉헌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뭐 남들은 뭐 나한테 돈벼락 안 떨어지나 그러면 로또 한 번 맞는데 20억이랬는데 나는 다섯 번이나 맞은 사람, 로또를. 예. 물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숙제가 생겼잖아요. 숙제가. 아, 나는 느닷없이 그냥 할머니가 와서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우러, 난 농업대학 세워볼까 그랬지 세우려고는 안 그랬거든요. 예, 세우려고는 안 그랬어요. 하고 나중에 거기다 농업대학 세워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귀향 농업대학 세울 거라면 거기 가셔서 어디다가 세울지는 구경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잠비아에 이번 1월 달에 비행기 27시간을 타고 82살 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번에 잠비아에 다녀왔어요. 예. 네, 여러분들, 잠비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나라 남한보다 7배 반이 커요. 7배 반이. 그리고 전체가 평지야. 전체가 평지고 전체가 숲이야, 숲.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막 사막, 그 다음에 막 먼지, 거기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숲만 정리해서 씨만 뿌리면 농장이 되는 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옥한지. 누가 비가 안 오신데,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간 보름 내내 비가 왔구만. 그러니까 안 가보고는 모르는 거, 사람이 안 가보고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제자들이, 저분이 진짜 맞아? 저분이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서 보시오. 유식한 말로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보시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내가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시장을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무프리라라는 시를 이제 찾아가서 이 할머니가 10밀리언을 기증을 해서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니 땅을 좀 줘라.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전날, 시장님 만나러 가기 전날 내가 그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의 수녀님 성당 있는 마당에서 하늘에 대다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천 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네, 3천 헥타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시장이 땅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영어로 얘기해서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눈이 이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이냐면은 900만 평이야. 그러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1배 만한 땅이에요.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죠. 3천 헥타르가 그렇게 큰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3천 헥타르 딱 그러길래 내가 부른 거지. 나도 3천 헥타르. 그렇게 큰 땅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무프리나시 전체가
45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땅이 없다는 거, 줄 땅이. 그리고 시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땅은 30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 헥타르. 하느님은 나한테 900만 평 불렀는데 내가 300만 평만 받으면 이거 하느님 심부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900만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 대통령을 만나야지, 대통령 사인이 나야지 그 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2일 날, 1월 30일 날 갔다가 다시 7월 달에 잠비아를 또 갔어요. 7월 22일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7월 22일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내 음력 생일. 음력 생일날인데 7월 20일 날 만났는데 10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12시까지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왜냐면 우리 대기시설에서 기다리는데 뭐 유럽에 뭐 프랑스인가 어디 대사가 왔다 가고, 그다음 미국의 무슨 에너지 위원장이라고 국회 사람이 들어왔다 가고, 계속 엠바서더 대사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땅워드로 온 사람들인가 가만히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야. 추장을 처음 본 거. 추장.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두 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딱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홀,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왜냐하면요 잠비아의 추장 정도면 어느 정도로 권력이 좋으냐면은 보통 추장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6억 평 정도 돼요. 부산시가 1억 4천만 평이에요. 부산시가.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추장 한 분이.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추장님한테 잘못 보이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내가 로망칼라 했으니까 내 손을 나를 보더니 딱 웃으면서 땡큐, 수녀님들도 다 땡큐 땡큐 하고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추장님 만나고 나오면서 우리 또 나올 때 또 일어나죠. 추장이 만나고 그냥 가더라고. 두 시간 동안 사실은 추장님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사관들 왔다 갔다 하는 건 구경만 한 거야. 12시가 됐을 때 경호실에서 영접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한 시간을. 3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정말로 내 귀에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I owe you an apology 그러더라고요. 사과하겠다는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그 말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진짜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유창한 영어로 Don't worry, I understand. Because you are president of Zambia. 내가 그랬어요. 당신 잠비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잠비아를 사랑한다. 왜 잠비아를 사랑하느냐 하면 잠비아는 부족 간의 분쟁이 없어요. 거의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1500만, 인구가 1500만인데 서로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만 없을 뿐더러 테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딱 내 나이야 51년 됐어요. 51년 됐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 정권 이양이 계속 민주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 투표로. 참 특별한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이 100억을 기증해서 여기다가 내가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학뿐만 아니라 의대도 세우고 싶다. 의대도 세우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저는 거기다가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참 아름다워. 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별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땅이 좀 필요하다.
땅이 좀 많이 필요하다. 3천 헥타르가 필요하다. 그러더니 대통령께서 들으시더니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잠비아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 자기 알고 있대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에너지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중국 애들이 와갖고 구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잠비아가 구리 매장량이 세계 4위야. 세계 4위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뺏어가면서 그 전기를 거기 구리 캘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 쓰는 거. 그런데 문제는 전기값도 안 내는 거 중국 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을 받아서 나는 중국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얘기도 했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는 나라다. 다른 나라 거 뺏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프로펠라, 윈드 프로펠라,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 이거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다.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라가 해발 1500m 있어요. 그리고 1500m의 평지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기가 막히게 평화로운 국가의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난 3000헥타르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말은 전부 다 한국말로 하고 근데 내 옆에 이제 통역 교수를 데려갔죠. 내가 김기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마침 영국에서 공부를 한 교수님이에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통역을 해주고 이제 대통령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대통령이 한 40분을 얘기를 했어요.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평화방송에서 제 잠비아 활동을 찍으러 갔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대통령 만나는 거 찍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런데 내가 공식적인 외교적인 채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딱 얼굴을 돌려보니까 평화방송을 찍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런지 갑자기 경호실에서 들어가서 찍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통령을 보고 있느냐고 앞을 못 봤거든요. 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못 봤어요. 다 찍었다는 거,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제목이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 잠비아 특집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다 얘기가 끝나고 미안했는지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는데 아 대통령 난 벌써 일어나는 거 끝났는데 대통령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키가 보니까 2m야. 2m 대통령이 키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진짜 또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톨 내가 그랬어. 투톨.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I need lift. 리프트 올리겠다. My heel, 뒤꿈치를 올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한 우리 간 직원들 이제 우리 수녀님들 다 뭐 열 분하고 사진 우리 저기 평화방송 스태프들하고도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땅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땅이 크기가 얼마냐. 분당 신도시 두 배 만한 거니까.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요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땅을 드릴 수 있으면 회의로 결정되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을 정말로 많이 웃겼거든요.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끝나고 사실은 대통령 만나고 눕고 이러고 저러는 바람에 새벽에 갔다가 밤 12시 와갖고 생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는 LA 아프리카에서 LA 성령대 강의가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비행기를 놓쳤어요. 2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LA에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전 세계 비행기를 뒤져보니까 원래는 싱가포르로 해서 LA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걸 놓쳤으니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500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뒤져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한네스버그에서 암스텔담, 유럽 맨 끝에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거기서 또 완전 끝으로 LA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 엄청 비싼 비행기 표가. 그걸 끊어서 하루 종일 걸쳐서 암스텔담에 도착을 했어요. 암스텔담에 도착을 해갖고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님이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인가 했더니 다음날 하루가 지난 거니까 다음날 대통령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했대. 직접 전화해갖고 어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원하는 땅 3,000헥타르 장관이 책임지고 다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성령대회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녀님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우리들 지금 국토부 장관 만나러 다시 서울로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서울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거든요.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2년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110살까지 살 거니까 뭐 2년 못 기다려. 나는 마음이 느긋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캐나다, 미국, 엘래스카 강의 끝나고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16일 날 나가서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내 책상에 선물이 어떤 선물이 왔느냐면 그 3,000헥타르 측량까지 다 끝나고 지적도가 딱 온 거예요. 지적도가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그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원하는 땅을 다 준 거야. 거기에 유칼립투스, 소나무 이렇게 굵은 거 어마어마하게 산림청에서 심어놓은 거 다 준 거, 그 땅. 그리고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그 안에. 근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량이. 완전 건긴데도 요거 지금 한 칸 되는 개울 강이죠, 거기는 강이. 한 칸 되는데 2m 정도 되는 물이 철철철철 흐르더라고. 그리고 그 강 끝에 습지가 있는데 그 끝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악어까지.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그걸 내가 그거를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잠비아에 지금 농업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원교구 해외 선교 사업으로 이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황 신부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15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40년을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여러분들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뒷방에서 이러고 살면은 그 10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삶은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뒷방에 앉아갖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귀양 살라고 그러면은 달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까고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못 까요. 참 그거 구분하기 어렵대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똑같은 달걀인데. 근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매일 죽는다는 소리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나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사람들은 유정란, 유정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냐 무정란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여기 만나러도 가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 근데 다 웃는데 딱 한 사람만 남들이 웃어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 사람 무정란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즐겁지도 않고 대화하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웃긴 말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 왜 안 웃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안 웃느냐 하면은 이 사람 머릿속은 이런 생각밖에 없어.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조이팔한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 5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이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고 사세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차쿠아 룽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박수를 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나 땅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아, 나는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웃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유정란으로 살 수 있어요. 유정란, 무정란 두 번째 구분법은 뭐냐면은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보면 뭐 맛있는 거 아우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신난다 뭐 공연을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다닐만 해요. 예. 저는 이번에 미국 강의 중에 유타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유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막 쫙 빨간 돌산이 막 하늘 높이 서 있고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브라이어스 캐년, 그랜드 캐년, 델리킷 아치 뭐 이런 캐년랜드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예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나 여행을 인도한 사람이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이 친구인데 4년 전에 내가 미국 강의 갔을 때 요세미티라는 공원을 나를 하루 1박 2일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이번에 강의 온다니까 준비를 한 거야. 나 보여주려고 3000km가 되는 데를 3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3000km, 74살 먹은. 근데 이분은 부자가 아니야.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내 강의 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가고 이번엔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 정말로 뭐 모아놓은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쓰죽해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쓰다 죽자. 3000km를 3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8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네, 감동이 네.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난이야, 유정난. 여러분들, 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아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그 또 아프다 그러네. 그거 아픈 사람 한 줄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해지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그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아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아유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남, 무정남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또 유정남, 무정남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남, 무정남은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김재 놓은 거? 콩 간장, 그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이래요. 애리조나 밑 댁이 나오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천평에 집이 4천평.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해제하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해서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아, 30년 동안 밥 얻어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래도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러더래, 두 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회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회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회선 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이,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내인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아내가 그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정란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란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란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란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하자. 며칠 가야 되냐? 우리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우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막 아프니 막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라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근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주기도 갑자기 50단 하자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십자가를 하지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100단씩 한대, 그 의사 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 이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차, 저녁에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랬더니 세례도 안 받은 그 호성이라는, 천주 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은. 그래갖고 올해는 의사 선생님들이 8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농장도 20만 평 이제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1,000마리 팔던 거 이제 2,000마리씩 다달이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저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우 옆에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소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병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군수님이 그러더라.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 번을 가셨어, 잠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를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못 내놓느냐 그러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1,000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3개나 있어. 설계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화동에 큰 빌딩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네 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주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발 내 집, 내 자식 그런 이기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유정란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셔야 돼. 이제 이 900만 평의 도시 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 저는 이번에 잠비아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들이 돈이 없어서 멈춘 거야.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 사는 맛, 사는 멋, 요즘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이제 촌놈 신부 유럽 여행기, 인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세가 한 2억 정도 있어갖고 그거 다 보내주기로 했어. 그런데도 얼마가 모자라면 3억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산다고 그럴 때 2억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보내줬는지 알아요? 10억을 보내줬어요. 10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느님 일이지. 근데 이번에는 간호대학 세우는데 이번엔 3억이 필요해요. 1000만 원씩 30명만 동참을 해주시면은 거기다가 내가 간호대학을 너무 멋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는 분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간호대학 다 세우면은 정말로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잠비아 한번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무정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정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전과 성공에 관한 격언.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에 넣는 이스트, 소금 그리고 망설임이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세상은 약하지만 강한 것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첫째, 모기는 사자에게 두려움을 준다. 둘째, 거머리는 물소에게 두려움을 준다. 셋째, 파리는 정갈에게 두려움을 준다. 넷째, 거미는 매에게 두려움을 준다.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굴복해야 할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일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친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 더 나쁘다.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의 어머니다. 승자는 문제의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그 변두리만 맴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승자는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 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고 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은 없다. 마찬가지로 너무 높이 오르지 않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일도 없다. 비관의 길은 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어설픈 프로보다 진취적인 아마추어가 낫다. 무턱대고 멀리 가면 안 된다. 돌아올 길이 멀어진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하나는 부모가 준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름은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철회는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라.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인간관계에 대한 격언.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상대를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를 보이지 말라.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말을 부리려면 채집보다 먹이로 다루는 것이 낫다.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를 조심하라.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칠 때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 당신이 남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움을 줄 건지 말 건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싸우지 않는다.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주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당신이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끝까지 싸워서 원한을 풀고 난 뒤라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에 마음은 시원하고 막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 한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말에 관한 격언.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세상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진실도 거짓말처럼 위험하다.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에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못 보고 귀로만 들은 것을 말한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팔굽혀 펴기나 해라.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혀는 마음의 붓이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고 있을 때
비밀은 당신의 포로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말해버린 순간부터 당신은 비밀의 포로가 된다. 주위가 환하게 트인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밤에 이야기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할 때는 주위를 살펴라.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는 것은 쉽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영혼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물고기의 입이 낚시 바늘에 걸리듯 인간 또한 입으로 걸려든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주워 담기 힘들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태도에 관한 격언. 지나친 겸손은 거만함과 다를 바 없다. 올바른 자는 자기 욕망을 조절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을 조종당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자부심은 형제간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또한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실패를 했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만의 문제도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신에 대한 각성이 절실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또 그에게 속았다면 그의 천부적인 사기꾼적 재능만을 욕할 것도 아니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겼다는 이야기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곳보다도 성스럽다. 이미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을 후회하라. 여유가 있을 때 해보겠다고 변명하지 말라. 삼나무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쥐를 원망하기 전에 쥐구멍부터 막아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당나귀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해 안장을 사도록 하라.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에 인정을 받으려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일생을 울며 허송해서도 안 되고 웃고만 보내서도 안 된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의 일도 모르면서 기적이나 이변을 기대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껍질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귀한 존재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물에 침을 뱉은 자는 언젠가 그물을 마시게 된다. 양배추에 사는 벌레는 양배추를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은 개운하지 않다. 그러나 용서해 준 뒤의 마음은 상쾌하고 맑다. 사람의 마음을 해하는 자는 사람의 몸을 해하는 자보다 죄가 무겁다. 눈과 귀와 코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입과 손과 발은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다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너의 왼손으로 물리쳐라.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배워서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 손가락이 자유로운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십이 들리거든 얼른 귀를 막아라.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몸을 닦는 것은 비누이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갈대 하나는 부러지기 쉬워도 갈대 100개가 한 묶음을 이룰 땐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돌이 항아리 위로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의 불행이고, 항아리가 돌 위에 떨어져도 그것 역시 항아리의 불행이다. 이유야 어쨌든 항아리의 불행이다. 적당히 어리석은 자가 더 어리석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촛불 한 자루로 여러 자루의 초에 불을 붙인다 해도 첫 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그마는 흙 속에서도 빛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악마가 인간들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돈에 관한 격언.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은 쫓으면 달아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자연히 모인다. 돈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낫다. 그냥 주면 받는 사람이 준 사람보다 밑에 있어야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고 싶어 하지만 죽을 때는 빈손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만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있을까?
부자와 가난뱅이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부자들이 즐기는 쾌락은 가난한 자의 눈물로 얻어지는 법이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돈에 의존한다. 의학은 가난의 고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돈을 벌 수 있을까? 있다. 쓰지 않는 것이다. 겨울에 땔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시래기국을 먹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낫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사계절밖에 고생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남의 돈을 빌릴 때 웃지 마라. 갚을 때 울게 된다. 인간에 관한 격언. 인간은 강철보다 강하고 파리보다 약한 존재다. 이미 행해진 행동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단 2분 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벗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로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야 한다. 태어난 아이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에 관한 격언.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인생이란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선보다는 악이 빨리 번진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정에 관한 격언. 친구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대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낯선 사람의 백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항상 옆에 두는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이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친구의 결점부터 찾으려 드는 사람은 친구 복이 없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은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채 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눈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